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선바님이 북극하는 것으로 실검 1위를 찍은 것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선바 방송의 시청자는 여기가 실검 1위 방송인가요? 라는 도네이션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바님은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세상에 그렇게 뉴스가 없는 건가 라며 나한테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북극한다고 실검 1위라니 10학번이 북극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건가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끌었다며 나는 성공한 관중이라고 말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어 선바님은 학교 입학처에서 홍보 영상을 찍자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청자들은 홍보 영상 찍은 사람이 제적을 당하면 진짜 레전드라고 말했습니다. 선바님은 약간 솔깃하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바님은 올해 나이 30살로 대학교 복학 문제가 화제가 되며 궁금증을 자극했는데요. 숭실대 철학과 10학번으로 오는 2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선바님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배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